저희 회사는 지난 10년간 이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했던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화재법 문제가 전체적인 이제 소방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거를 이게 저희가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했고요. 저희 제품을 일단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제품 이제 모든 피형수신과 호환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저희 두 개의 단발기가 부착돼서 설치된 제품이세요. 이번에 출품한 시뮬레이터인데 이건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회로에 전압값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저희가 TCU 저희 설비들이 이제 회로별 이제 전압값 상시 측정을 하고 그 변동값을 통해서 이제 상황을 구분해내고 이제 비화재보는 막고 이제 실화재 가능성이 높다 싶을 때만 이제 건물 내에 경보가 나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전압값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구분해내는 거는 이제 저희가 국내 최초고요. 오늘 뭐 보니까 저기 뭐 이제 호주권이나 이제 영미권 회사들도 이제 피형 수신기에 이렇게 전압값을 측정해서 하는 시스템은 저희도 처음 봤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대형 부지에 들어가는 관제 프로그램보다 좀 더 간소화해서 단독 대상물에 사용하기 좋게 앱도 저희가 개발을 해냈고 이게 상당히 직관적이라서 이제 개인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특장점으로는 이제 컴팩트하게 기존 수신기에 다른 조건 없이 이렇게 부착이 가능한 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수도권 지역에 소방 특정 대상물에 많이들 들어가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태백 소방서에 이제 시범 협약을 맺어서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들어간 곳에 들어갔고요. 오늘도 보니까 뭐 소방서 쪽에서는 이제 비화재보 출동률 저감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그냥 대상물이면 업무 시설이든 뭐 이런 근린 생활 시설이든 상관없이 다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방서 쪽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대규모 공장 부지에 피형 수신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통합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싶고 뭐 아날로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고비용에 되어 있는 솔루션들보다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가격 면에서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확산 중에 있잖아요. 저희가 앱에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남고 서버에도 이렇게 동일한 기록이 남으세요. 저희가 이제 수신기로 같은 모든 데이터 값을 서버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서비스를 정교화를 시행을 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제 많이 확산됨으로써 비화재벌 많이 저감을 하고 그렇다 보면은 건물 제시자들이 경보주시 대피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조성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건물 인증, 미리 입사 멤버스 빌딩 인증 제도를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자들이 이 명패가 붙어 있는 건물에서는 경보 즉시에 대피해도 손해가 없다. 이런 거를 좀 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희 기능이 천잔의 피형 수신기만 호환이 가능한데 아령 수신기에 호환되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관제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해드리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